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합성 사진.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저희가 내보내 드린 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정도 약간 뭐 포토샵과 합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KR10이 지금 디자인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렇게 나왔던 건 맞아요? 제가 이 모델하고 같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얘는 다분히 좀 포토샵 합성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내보내 드리고는 쌍용 자동차가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회사가 방향성을 찾아서 갈 겁니다 이렇게 컨셉을 이제 드렸고요. 근데 그 컨셉을 드리고는 그 이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모델도 한번 만들어서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 모델은 이렇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3D 모델링을 네.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거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시장 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시장 조사를 하니 고객들이 좋아하시지 않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이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뭘 더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그 컨셉 스케치하고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강인한 느낌, 그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느낌 이쪽으로 디자인은 조금 변화를 할 겁니다. 이 그림이 제가 한 건에 다니는 걸 봤는데 네. 이 좀 아 이거 누가 이런 그림을 올렸는지 제가 약간 요 토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포샵을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래, 느낌이 그런 듭니다. 느낌이 그런가?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낸 그 스케치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좀 다듬었지 않나. 아 요즘 기술 좋네. 아니 요즘 이런 애들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정도면 진짜 잘한다. 사실은 그저 3D 모델 하시는 분 이런 분 제가 네. 우리 회사에 오시겠다 하면 영입을 한번 했습니다. 진짜. 아니, 약속하신 거예요? 그림을 보고 너무 잘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을까? 아, 진짜. 이야. 아니, 그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원래 3D 모델이건 클레이 모델이건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디자이너의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사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뭐 이분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셨겠지만 우선 형상 측면에서는 포인트를 잘 캐치했다. 굉장히 잘 하셨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여간 이분한테도 저는 영입 제안. 어쨌거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쌍용차도 엠블럼이 변화될 가능성이 향후 있을까요? 향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쌍용 배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3서클 배지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수출도 또 다른 형상의 배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가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얘는 왜 배지가 없냐라는 질문에도 저는 뭐 토레스라는 이름을 더 강조하고 싶고 이제 처음 생긴 브랜드니까 고객분들한테 그걸 먼저 어필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쌍용 자동차가 쌍용이라는 이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배지도 중요하지만 쌍용이라는 이름을 고객분들한테 토레스라는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도 잘 됐네요. 하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디자인을 혹시 그 피닌팔이나 하고 뭐 같이 뭔가 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고유의 우리 쌍용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작품. 상무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뭐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디자인은 실제로 우리 이제 젊은 디자이너, 스타일링을 하는 디자이너, 그 다음에 디벨롭은 아까 발표한 문희란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실무진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쌍용차 디자인을 계속 봤는데 그전까지는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내놓느냐. 뭐냐 도대체. 쌍무님인가? 쌍무님의. 그건 뭐 저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저보다도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쌍용 디자이너들이 정말 쌍용차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조금 고객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가 쌍용 자동차가 갈 길이다. 이런 공감대를 다 저희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디자이너께서 끝없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저 시간 됐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쫄앱 유튜버가 질문해도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 다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쌍용차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저기 뭐 저런 것도 있네. 선물 주시네요, 선물. 와, 너무 신난다. 이게 뭐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뇌물 같은데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이게. 아, 이거는 저기 곽회장께서 주신 건데. 아, 회장님께서? 네. 아, 곽회장님이 주신 할리스 커피예요. 할리스 커피. 다음번에는 KFC 좀 달라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렇게 또 쌍용 주인이 바뀌는 걸 실감하게 되나요? 이야, 대단하네.